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노지심이 장원주인 유태공의 딸이 억지 결혼을 막아주다가 시작된 도적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테마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때 장원문 앞에는 산채에서 정신없이 말 엉덩이에 채찍질을 하며 날듯이 내려온 산적 큰두령이 졸개들과 함께 도착해 있었는데 그중 긴 창을 꼬나든 채말 위에 올라앉아 있는 자가 큰두령인 듯 보였습니다. 그 두령인 듯 보이는 놈이 큰 소리로 머리 까진 죽놈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지 말고 냉큼 나와서 한판 뜨자며 호기에 넘치는 허세를 떨자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꼭지까지 화가 치밀어 그보다 한술 더뜬큰 목소리로 쌍욕을 퍼부으며 맞붙습니다. 뭐라고?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도적놈이 뭔할 말이 그렇게도 많아 시끄러운 개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누군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 가짠타는 듯 맞불을 놓으며 악쓰듯 소리친 노지심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는 선장을 마치 애들 수수깡 장난감 휘두르듯 휙휙 풍차돌림을 하며 달려들자 큰 두령이란 자가 말 위에서 달려오는 죽놈을 창으로 내려치다가 급히 창을 거두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보시오 화상, 잠시 손을 멈추고 나좀 봅시다. 땡초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처럼 낯이 익은데 그대 이름은 뭐라 하시오? 산적 큰 두령의 하는 말을 듣고 지심이 나는 과거 노충 경락상공 밑에서 재활 노릇을 하던 노달이란 사람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출가한 중이 되어 노지심이라고 불리고 있다만 왜 남의 이름을 묻고 지랄이냐? 어째 나를 이제 알만하더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지심이 대답하자 큰 두령이란 자가 갑자기 껄껄대면서 창을 거둔 후 말에서 뛰어내려 몸을 굽히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형님, 여긴 웬일이요? 그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소? 우리 둘째 두령이 어째서 사단이 난 꼴을 하고 산채로 꼬리를 내리고 내빼왔는지 이제야 알것 같구려. 지가 형님 손에 걸려들었으니 사단이 나지 않고 배겨내겠소? 그건 당연한 일이요. 형님이라니,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날이 어두워 누군지 잘 보이진 않지만 지심도 앞에서 떠드는 도적놈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고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자기에게 다가오자 어리둥절해하며 몇 발짝 물러나 선장을 거두어 상대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졸개들이 들고 비스듬히 비추는 횃불에 드러난 그의 얼굴을 보자 노지심도 그제야 그가 얼마 전 사진과 함께 술집으로 가다가 만났던 장바닥을 떠돌며 창과 봉수를 보여주고 보약을 팔던 타오장 이충이란 약쟁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사진의 첫 스승이라고 했던 이충이 도둑 큰두령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너무나 뜻밖인지라 노지심은 다음 할 말을 잊지 못하며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에게 절을 하고 난 이충이 그나저나 형님은 어쩌다가 이런 화상의 모습이 되셨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참 이야기하려면 길구먼. 일단 안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누자고. 라고 노지심이 어렵게 입을 열고 말하면서 급 반가움을 나타내는 것을 곁에서 보고 있던 장원의 늙은 주인 유태공은 오히려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겁을 냅니다. 저 땡죽놈이 원래 산도둑들과 한패거리였구나. 이를 어쩐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라고 속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충과 함께 다시 장원 안으로 들어간 노지심이 벗어던졌던 승복 우통을 다시 걸치며 대청에 자리 잡아 앉으며 떨고 있는 유태공에게 앉으라고 권했지만 두려움에 앉지도 못하는 그를 안심시킵니다. 어르신, 겁내실 필요 없소이다. 이 사람은 내게 아우나 다름없소이다. 라고 말하자 늙은 주인은 아우란 말에 오히려 더 겁이 나 함께 앉지도 못하고 떨다가 지심이 가장 윗자리에 앉고 그 아래 이충에 앉자 그제서야 겨우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고 난후 노지심이 이충과 장원 주인 유태공을 상대로 자기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경위를 그답게 두서없이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털어놓습니다. 노지심은 한바탕 자신이 무용담 같은 상황을 털어놓은 뒤 이충에게 도대체 어찌하여 이 산중의 도둑 속으로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가 두들겨 패진 둘째 두목이란 놈은 또 누구인가도 묻자 이충이 얼마 전 사진과 함께 술을 마시다 출연의 일을 듣고 난 다음 셋이 각자 헤어졌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형이 정도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어디론가 떠난 뒤였고 그날 자기도 노지심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급히 도망치다가 여기저기로 헤매고 다니던 중 우연찮게 이곳 이 도화산 근처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도화산에 조금 전 노지심이 개패듯 두들겨 패준 둘째 두령이란 자가 먼저 산채를 열고 도적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소패왕 주통이라 불리는 아이인데 그 애가 졸개 몇 명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다가 지나가고 있는 자기에게 덤벼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덤벼드는 주통을 오히려 때려눕혀버리자 그가 이충을 산 채로 청하여 큰 두령자리를 내주었고 딱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청을 받아들여 도화산의 자리를 들고 들어앉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충의 설명을 듣고 난지심은 문득 장원 주인 유태공이 일이 생각나 그에게 다짐을 받듯이 말합니다. 이왕에 지금 아우가 산채의 큰 두령자리에 있다고 하니 이 어르신은 손이 귀해 오로지 외동딸 한 명만 키웠는데 이제 그딸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늘 이후 더 이상 딸 아이와의 혼사 문제는 꺼내지 않도록 해주게. 만약 그 둘째 주통이란 아이가 데려가 버리면 누가 이 어르신을 돌봐드리겠는가? 생각해보게. 자네들이 이 어르신의 딸을 데려가 버린다면 이제 이 장원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는 아우 주통에게 더 이상 이 유태공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다른 혼처를 찾아보라고 단단히 일러주게나. 이 말을 듣고 난 이충도 노지심의 말을 알아들었고 자기가 주통에게 잘 말해 놓으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벌벌 떨며 앉아있던 유태공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자기는 가서 좋은 술과 안주를 마련해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유태공이 서둘러 술과 안주를 준비해 내왔고 데려온 졸개들에게도 각자 커다랗게 빚은 만두 두 개와 고기 두 토막 그리고 큰 대접에 술한 잔씩을 돌리자 너나 할것 없이 모두 흥겹게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태공은 이제 딸과 주통의 혼사는 완전히 파혼된 것으로 생각하여 산채에서 내려보냈던 금덩이와 비단 한 피를 꺼내오자 노지심이 그것들을 이충에게 주며 이것들은 자네가 거두게나 어차피 뒷일은 자네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자네가 거두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충이 아닙니다. 그 일이라면 형님께서 달리 마음 쓰실 것 없이 산채에 올라가셔서 며칠 묵으시면 유태공의 어려움은 별 문제 없이 잘 풀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주인은 얼른 머슴들을 불러 산채로 올라갈 준비를 시킵니다. 장원 주인 유태공은 노지심이 타고 갈 가마를 준비시키고 그의 선장과 계도 등 그가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는 따로 꾸려서 그가 산채로 떠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고 자기가 타고 갈 작은 가마도 하나 준비시켰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된후 노지심이 가마에 오르자 자기도 준비한 작은 가마에 올라 말을 타고 앞장선 이충을 따라 나서자 날은 이미 훤히 밝아와 길을 가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 함께 산으로 올라 산채에 도착하자 이충은 노지심과 장원 주인 유태공을 취의정으로 안내하여 세 사람이 자리 잡고 앉은 후에 이충이 지심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던 주통을 불러냈습니다. 이충이 부르자 취의정으로 나온 주통이 앞에 앉아있는 노지심을 보고는 어저녁에 두들겨 맞았던 일이 떠오르는지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이충에게 투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아니,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더니 되레 저놈을 산채로 끌어들인 건또 뭐요? 큰 두령자리라도 내주실 작정으로 저 화상을 이리로 데려온 거요? 그 말을 듣고 이충이 빙긋이 웃음을 띠며 주통에게 자네는 이 스님이 누군지 알겠나? 라고 달래듯 말합니다. 내가 저 화상이 누군지 알았다면 왜 이렇게 얻어터졌겠소? 그리고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땡초외다 라고 여전히 속이 풀리지 않은 듯 틱틱거리며 대꾸하자 이충이 크게 웃으며 지심을 소개합니다. 저 스님이 내가 아위에게 자두 말하던 진관서란 놈을 딱 주먹 세 대로 저승사자에게 보내버린 노달이란 형님이라네. 이충이 노지심의 과거 일을 들먹이며 자세히 소개하자 주통은 그제서야 목을 한껏 움츠리며 지금까지 태도와는 달리 지심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할 정도로 몇 번이나 절하며 몰라뵙고 가벼이 굴었던 것을 용서하라고 빌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주통을 보며 노지심은 제법 점잔을 뺐듯 목소리까지 가다듬으며 답례의 말을 해줍니다. 산 아래 장원에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하고 또한 아우를 잘 몰라서 몇대 쥐어박은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게. 지금 같았으면 잘 토닥이며 좋은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을 터인데 미안하이. 주통이 노지심의 달래주는 것 같은 말을 듣고 자리를 잡고 앉자 노지심은 기다렸다는 뜻이 자기가 장원 주인장의 딸내미와 그의 혼사를 깨버린 문제를 꺼냅니다. 주시성을 쓰시는 아우는 내 말을 잘 들어보시게. 어제 저녁 장원에서 장가들려던 그 여인네는 저 장원 주인의 하나뿐인 혈육이네. 그리고 저 늙은 어르신은 누군가 봐드리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데 아우가 그의 하나뿐인 딸내미를 아내로 삼아 데려가 버린다면 누구도 저 어르신을 모실 수 없게 되어 결국 장원 주인장 집안은 더 이상 이어갈 방법이 없어져 그걸로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네.
노지심이 장원주인장 딸내미의 일을 꺼내자 잠시 안정을 되찾았던 마음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머리끝까지 핏발이 서는 표정을 짓자 그걸 본 지심은 더욱 간곡한 말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주시성을 쓰시는 아우와 딸이 혼사를 비록 유태공이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본심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 아니라 아우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한것 아니요. 그러니 아우께서는 그 혼사일일랑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따로 더 좋은 신부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으오. 그리고 자 여기 아우가 청혼 예물로 보냈던 금과 비단을 도로 가져왔으니 빨리 다른 혼처를 알아보시는 데 쓰시고 이제 그만 역한 마음을 푸시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소? 노지심의 말을 듣고 있던 주통이 시큰둥하긴 했지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는 그 장원 문턱을 밟지 않을 것은 물론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지심은 그 말이 못내 못 믿어왔기에 쐐기를 박듯이 재차 말합니다. 주시성을 쓰는 이 아우는 대장부인이 한번 일을 정했으면 뒤집거나 한 말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소이다. 그러나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니 너무 언짢아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 주길 바라오. 그러자 두통은 화살을 꺾어가며 맹세를 하면서 다시는 유태공을 괴롭히지 않을 것은 물론 그의 장원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거듭 맹세를 합니다. 옆에서 노지심과 주통의 말을 듣고 있던 유태공은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며 기뻐에 마지 않으며 가져온 금과 비단을 꺼내놓고 지나칠 정도로 여러 번 절을 한후 그의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는지 바람처럼 자기 마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충과 주통은 노주심을 위해 소와 양을 잡고 좋은 술을 걸러 큰 잔치를 베풀며 그 뒤에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잔치와 술판을 벌이고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도화산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도화산을 이곳저곳 구경한 노주심은 과연 사방이 험한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막아 놓으면 누구도 쉽게 들어올 수 없게 생겨먹은 것이 정말 도둑소굴을 세우게 딱이구먼 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지심은 비록 이것이 도둑소굴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기는 하지만 이충과 주통 등 도둑 우두머리 둘다 그릇들이 작은 데다 하나같이 지나칠 정도로 재물에만 마음을 쓰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충과 주통의 마음속에 가려진 속셈은 노지심과 달리 그의 힘이 탐이나 떠나려는 그에게 그러지 말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 탈이 나는 노지심이 아닌가. 그들이 말 위에 지심은 딱 부러지는 말로 나는 그대들이 보시다시피 이미 출가하여 화상이 된 몸인데 어찌 도둑의 무리에 끼어들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권유를 거절하며 산을 내려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이충과 주통은 더 이상 그를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잡아두려는 마음을 접으며 속셈들을 단념해버리고 말합니다. 형님께서 그토록 머물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 같소이다. 하지만 내려가시더라도 오늘 하루는 더 묵으시고 저희가 산을 내려가 형님께 노자로 쓸 것을 털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며 하루를 더 붙들어 놓으려 하자 노지심도 그것까지 마다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들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음 날도 일찍부터 양과 돼지 등을 잡아 길을 떠나려는 노지심을 위로하는 잔치를 차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귀한 그릇들을 탁자 위에 올려 사용하며 한창 흥을 올리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술판을 벌리고 있는데 졸개 하나가 달려와 알립니다. 산 아래 뭔가 좋은 재물들을 가득 실은 것 같은 술의 두 대가 연하무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호의를 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졸개들에게 꽤 쓸만한 사냥감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이충과 주통은 기다렸다는 뜻이 산채를 지킬 졸개 몇 명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졸개들을 몰고 산채를 나서며 한창 술맛에 빠져들고 있는 노지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들 잠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형님 노자나 좀 마련해 올 테니까 여기서 천천히 한잔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얼른 내려가 넉넉한 노자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두 도둑놈은 마치 어디에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간다는 듯한 말투로 노지심에게 말했고 그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꽤 좋은 얼굴로 갔다 오라고 전송하는 듯 했지만 사실 지심의 본심은 달랐고 기분도 영 아니었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가서 도적질을 해 자기의 노잣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졸개들을 때로 몰고 나간 두 놈을 보내고 나서 노지심은 혼자 생각합니다. 이두 놈이 너무 찌질하고 짠 놈들이구먼.
특히 저 이충이란 놈은 얼마 전 출연 분녀에게 도망칠 때 쓰라고 챙겨줄 돈을 각출할 때 사진은 은자 10냥을 내놓았는데 겨우 2냥을 그것도 발발 떨며 내놓을 정도로 째째한 놈이었지. 여기 이 산채 안에 있는 것은 차치하고 지금 술상에 이렇게 잔뜩 벌려놓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놓고도 나에게 줄 노자 마련을 위해 산채를 나가 도적질을 해오겠다니 정말 쫄보새끼 같은 놈들이로구먼. 이런 놈들과 무슨 사내다운 일을 같이 할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 노지심은 갑자기 기분이 상하고 술맛도 떨어져 술잔을 내려놓고 이두 놈의 버르장머리들을 확실히 고쳐주고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하며 술상 근처에서 서성이는 졸개들을 불러 앉혀 술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술상 머리에 불려온 졸개들은 노지심이 손수 따라주는 술잔을 받고 좋아라 하며 넙죽넙죽 그 독한 술들을 생각 없이 받아 마십니다. 노지심은 산채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던 졸개들을 모두 불러 술을 몇 잔씩 먹인 뒤 그들이 취할 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술기운에 빠져들며 몽롱해지기 시작한 졸개 도둑놈들에게 무쇠 같은 주먹을 한 방씩 앵기자 다들 꼬꾸라지며 잠자듯 조용해집니다. 졸개들이 모두 나자빠져 버리자 노지심은 산채 구석에 쌓아놓은 마대자루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있는 금 은그릇과 식기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둘러매고 곁에 둔 궤도를 허리에 차고 묵직해 보이는 선장을 끌며 그대로 산채를 빠져나갔습니다. 산채를 나선 노지심은 얼마 전 문제가 일어났던 장원에 가기 위해 걸어왔던 산길 쪽으로 걸어가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올 때와는 달리 산세가 워낙 험해 편하게 내려갈 방도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산 앞쪽으로 내려가자니 도적질을 끝내고 돌아오는 놈들과 맞다뜨리게 되어 일이 복잡해질 것 같다고 생각되자 노지심은 풀렁크리 우거져 푹신해 보이는 곳에서 뛰어내리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은 노지심은 풀이 우거진 곳에서 들고 온 마대자루와 궤도 그리고 선장 등을 아래로 집어던진 후 자기도 아래쪽을 향하여 훌쩍 몸을 날렸고 아래로 떨어지듯 내려왔지만 다행히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아래로 내려온 지심은 먼저 아래쪽으로 내던져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궤도와 선장, 그리고 금은 그릇들이 들어있는 마대 자루 등을 챙겨 들고 길을 찾아 뒤는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내달립니다. 노지심이 산채 안에서 이런 일을 벌여놓고 도망치듯 떠난 것도 모른 채 산을 내려가 지나가던 두 대의 수레를 덮친 이충과 주통은 수레 주위에 서서 따라가며 호위하는 사람들 모두 만만찮은 무기들을 갖추고 있어 탈취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충이 창을 비껴 들고 이놈들, 돈과 재물들은 여기다 내려놓고 수레를 끌고 가라. 고 으름장을 놓으며 겁박하는 소리를 하자 수레를 호위하며 지나가던 사람들 중한 명이 말없이 큰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어 이충과 맞짱을 뜨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연함은 차례를 치고받으며 수차례 맞짱을 뜨듯 겨뤘으나 상대도 만만찮아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고 이대로 시간을 끌면 결국 좋을 것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주통이 실력보다는 쪽수로 내리눌러 버릴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데려간 졸개들을 모두 모이게 한뒤 그들을 한꺼번에 휘몰아 떼로 밀어붙이며 덤벼들자 마침내 수레를 지키던 호위들도 견디지 못하고 몇몇은 창과 칼에 찔려 죽고 나머지는 거르마 나살려라 하며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호위하던 사람들이 모두 내빼버리고 나자 재물을 실었던 수레가 그대로 남겨져 노획물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충과 두통은 적지 않은 재물을 탈취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신나게 산채로 돌아왔지만 남겨둔 졸개들은 하나같이 여기저기 산채에 세워둔 기둥에 꼼짝 못하게 묶여 있고 탁자 위의 금은 그릇들은 모두 없어진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놀란 이충이 묶여 있는 졸개들에게 묻습니다. 노지심은 어디로 갔느냐? 두통이 여기저기 기둥에 묶여 있던 졸개들을 풀어주며 빨리 말하라고 다그치자 그들은 벌벌 떨며 대답합니다.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길래 이것저것 시중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억지로 술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갑자기 그놈이 저희들에게 그 무쇠 같은 주먹을 휘둘러 정신없이 두들겨 맞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었고 그 노지심이란 땡중은 탁자 위의 금은 식기들을 마대자루에 쓸어 담고 있었지만 우리는 묶여 있는 상태라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금은 식기를 자루에 몽땅 쓸어 담은 땡초는 자기가 가져왔던 궤도와 선장 등을 챙기더니 곧바로 산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는 술을 좋아라 얻어마시고 단한 방씩 앵긴 주먹질에 골로 가듯이 엎어져 버렸던 졸개들이었지만 마치 노지심이 엄청 심하게 폭행을 가해
어쩔 수 없이 묶이게 되었고 결국 이끌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뻥을 치며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 화상놈이 이런 분탕질을 벌려놓고 도망을 갔다니 보통 나쁜 땡초가 아니었구나. 이 악질 화상 어디로 갔지? 가서 잡아와 반쯤 죽여 넣어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젠장 정말 미치겠구먼. 그래서 내가 시작부터 그 땡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거요. 주통이 불만이 꽉찬 듯한 얼굴로 이충에게 드러나는 듯 노지심이 험담과 불만을 나타내며 나름 난처해하고 있는 이충을 충동질해 노지심이 도망간 쪽으로 가서 잡아오자며 잡아끌자 이충이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갑니다. 졸개들이 노지심이 갔다고 알려준 산 뒤쪽으로 가보니 수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 한쪽에 사람이 뒹군 듯한 자국이 보이자 주통이 이렇게 험하고 가파른 비탈길을 굴러 내려간 것을 보니 그 화상이 보통 도둑이 아닌 진짜 도둑이었다고 말하며 다시 욕을 해댑니다. 주통 볼락이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이충도 할수 없이 주통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함께 화를 내면서 어서 따라가 그 땡초 화상을 잡아다 한바탕 망신이라도 주자고 말했지만 지심에게 개패듯 얻어터진 경험이 있었던 주통은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화상, 우리가 대접해준 호의도 모른 채 귀한 물건을 싸들고 도망친 놈인데 지금 따라가 잡아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망친 지도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렸고 또 우리가 재수가 좋아 그 땡초를 따라잡아 한판 붙는다 쳐도 반드시 그 화상을 이긴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 아니오. 반드시 우리가 그놈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판에 만약 그 화상을 당해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험한 꼴을 당하게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 속이야 부글거리지만 그만 잊고 돌아가 우리 산채의 뒷날이나 기약하며 술이나 마시며 방금 마을에서 털어온 재물이나 분배에 몫을 나누고 속을 풀어버립시다. 오늘 털어온 재물의 양이 제법 많으니 형님과 제가 한 몫씩 가지고 저 졸개 애들도 한 몫을 내줘 지들이 알아서 나누도록 하면 다들 불평이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합시다 그려. 주통이 그렇게 말하며 당장 그 땡중 노지심을 쫓아가 잡은 다음 주리를 틀어버리자고 하는 이충을 말리자 사실 이충도 굳이 떠나버린 노지심을 따라가 이를 크게 벌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지심을 산채로 불러들인 게 자기가 한 일이라 입장이 좀 그래서 허투루 화난 채 하며 성질을 냈을 뿐 사실 노지심과 과거 자기가 가르쳤던 사진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그와 맞붙어 일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자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지고 주통에게도 미안한 상황이 만들어졌기에 이충은 자기가 그 화상을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산채의 많은 물건들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니 오늘 털어온 재물이 자기 몫을 주통에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충이 풀죽어 기운 빠진 목소리로 한탄하듯 말하자 주통은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맹세까지 한 사이인데 그게 무슨 가당차는 소리냐며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면서 하찮은 재물 따위를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하게 된다면 자기가 오히려 많이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주통이 그렇게 나무라듯 말하자 이충도 노지심의 일로 더 이상 고집을 피거나 서로의 입장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로 했고 주통과 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갔으며 데려온 졸개들을 몰고 다시 산채로 돌아갑니다. 산채로 돌아온 이충과 주통은 털어온 재물을 공평하게 나눈 뒤 다시는 노지심과 관계된 일을 두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여전히 산채를 지키며 도적질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충과 주통이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즐겁지 못한 일들을 더 이상 왈가왈부 않기로 하고 산채로 돌아갔을 무렵 도둑 속을 해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노지심은 방향도 모른 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어디론가 달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지에서 나온 뒤 이미 한낮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벌써 60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탓에 허기가 져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겨우 걸음을 늦추며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불 피울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을 흔적이라곤 전혀 없는 산골이었습니다. 노지심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뜀박질만 하며 술 한잔 밥 한술 얻어먹지 못하였으니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골머리 생각합니다. 노지심이 혼잣말로 하루 종일 뭐라도 하나 얻어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어 죽겠다고 응얼거리듯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마을이나 집은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먼 곳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방울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지심은 얼굴에 희생이 나타나며 반가움에 소리치며 됐어. 이 근처 멀지 않은 곳에 도교사원인 도관이나 절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길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들리는 것 같으니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그쪽을 향하여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머지않은 곳에서 곧 목적지가 보일 것 같았으나 산 언덕을 몇 개나 지나고 솔숲 사이로 난 산길이 나오자 그 길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야 노지심이 눈에 낡아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절 한채가 보였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은은한 풍경 소리가 그 절에서 들려오는 것을 본 지심은 그곳이 절간인 것을 확인한 후 기뻐하며 뛸 듯이 와간지사라는 현판이 걸린 산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산문 안으로 들어가 한 사오십 걸음을 걸어가니 돌다리가 나왔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객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객료는 절간에 온 손님들을 받아 차 등을 대접하거나 묵을 수 있게 하는 건물로 우리나라의 사랑채와 비슷한 곳을 말합니다. 지객녀가 눈에 들어오자 얼른 그곳으로 가 보았지만 대문도 부서져 없어진 것은 물론 사면의 벽도 모두 헐어 내려앉아 버린 모습이 안에 누가 있을 것 같지 않자 노지심은 곧 실망하여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 보기에는 이렇게 규모가 크고 수행 중인 중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허물어질 것 같은 황량한 모습일까? 지심은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절의 주지스님이 계실 것 같은 곳으로 간후 안을 기웃거렸지만 그곳 역시 황폐한 모습으로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지객류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된 것인 양 바닥에는 제비똥이 널려 있었고 문고리에 채워진 자물쇠는 녹슬고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지만 지심은 그래도 행여나 싶은 마음에 큰 소리로 객승 문안이요 라고 소리쳐 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소리쳐 보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지심은 할수 없이 직접 주방 쪽으로 가 보았지만 거기도 허술하고 곧 무너질 것 같기는 마찬가지 모습일 뿐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솥 하나 걸려 있는 것이 없었고 부뚜막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황량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지심은 쥐고 있던 보따리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은 채 선장만을 듣고 다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을 찾아 나선 지심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도중 부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늙고 노리끼리한 모습으로 말라 비틀어진 몰골이 스님 몇 명이 앉아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노지심은 그 스님들에게 스님들은 정말이지 도리라고 모르는구려. 내가 그렇게 악을 쓰듯 큰 소리로 불렀는데 어떻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지심이 분을 참지 못한 듯 꾀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늙고 말라 비틀어져 병자 같은 모습을 한 스님 한 명이 놀란 모습으로 손사래를 치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마시기에 그러자 지심이 그 스님에게 나는 지나가는 객승으로 밥한끼 얻어먹으러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요? 라고 늙은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도 묻지 않고 자기가 급한 일부터 묻자 스님이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밥 구경한 것이 사흘이 넘었는데 당신에게 줄 밥이 어디 있겠소이까? 라고 말했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 지심은 그래도 한번더 사정해 봅니다. 나는 오대산에서 온 중인데 한나절 이상을 굶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오. 그러니까 죽이라도 좋으니 반 그릇만이라도 얻어먹을 수 없겠소? 노지심이 오대산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활불 같으신 분이 계시는 곳에서 오셨으니 당연히 제밥을 대접하는 게 맞지만 보이는 것처럼 중들은 다 흩어지고 곡식은 한톨 남은 것이 없어 늙은 중도 사흘이나 굶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늙은 스님의 말을 듣고 있던 지심이 이처럼 큰 사찰에 어떻게 곡식 한 톨이 없다는 거짓말을 할수 있냐며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여 따지고 들자 그 스님은 이절의 상황과 자신들의 현재 처지를 조곤조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말로는 원래 이 사찰도 지금처럼 황량하지 않았고 사방에서 많은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기 위해 제법 많이 찾아오는 등 풍성하였지만 웬 떠돌이 중이 도사 한 명을 데리고 주지자리에 앉으면서 이런거리 되는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 늙은 중의 말을 듣던 지심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이 났냐고 묻자 그들은 한마디로 못할 짓이 없는 인간들로 이 깨끗했던 노량을 더럽히고 예불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시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스님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아직 이 절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늙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겨우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곡식이 있을 수 있겠냐며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중의 말을 듣고 있는 노지심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늙은 중을 다그치듯 말합니다. 그런 말도 모두 거짓이요. 이큰 사찰에 그까지 중한명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관가에 알려 그놈들을 주리를 틀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그 늙은 스님이 노지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대산 스님은 모르시는 말씀을 하지도 마시오. 관가가 여기서 얼마나 먼 것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요.
그러니 관가에서도 이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도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증과 도사라는 놈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눈에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불살라 버리기를 밥 먹듯이 쉽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외다. 지금도 그 인간들이 방장실 뒤편에 있는 한 곳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터이니 내 말이 못 믿어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게. 라고 말하며 늙은 스님은 지심이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합니다. 늙은 화상이 그렇게 말하자 노지심도 그제야 이 화상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분이 차올라 또다시 도대체 그두 놈이 이름이 뭐여? 라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 땡중 놈은 성이 최이고 이름은 도성이라 부르며, 도사라는 인간은 성이 구시요 이름은 소울이지만 따로 별명처럼 비천 약차란 별호도 쓰고 있다오. 두놈다 출가한 사람 흉내를 내며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도둑이라 해도 문제가 없을 인간들이라고. 늙은 스님이 몹시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노지심이 다른 뭔가를 물으려 할때 갑자기 근처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콧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은 들고 있던 무시무시한 선장을 끌고 집 뒤쪽 냄새나는 쪽으로 가보니 아궁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풀로 엮은 뚜껑이 덮인 솥이 걸려 있자 뚜껑을 열어 젖혔는데 그 속에는 놀랍게도 좁쌀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지심은 불같이 화가 치민 목소리로 늙은 중을 향해 이 인간이 도리도 모르는 늙은 땡초들아, 사흘이나 굶었다고 떠들더니 그럼 이 솥에 든 것은 뭐냐? 출가한 땡초도 거짓부렁을 한단 말이냐? 라고 악을 쓰듯 소리치며 욕을 합니다. 늙은 중들은 노지심에게 죽솥을 들켜버리자 뜨거운 죽은 맨손으로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죽을 떠먹는 연모와 그릇들을 쓸어 담아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던 노지심은 그런 늙은 땡초들과 다툴 틈조차 없었고 눈에 죽이 보이자 염치고 뭐 가릴 것도 없이 속이 뒤틀려오자 먹을 궁리를 하던 중 근처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돌식탁을 발견합니다. 그 식대를 본 노지심은 우선 사람부터 살고 보자고 씨부럭내며 들고 있던 선장을 곁에 기대어 놓은 후 솥을 덮어놓은 풀뚜껑을 들어 그 식탁 위에 먼지를 쓸어낸 다음 솥을 들고와 그 위에 쏟았습니다. 죽이 쏟아진 것을 보고 늙은 중들이 몰려들었지만 노지심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버려 자빠지고 도망쳐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한 다음 돌식탁에 쏟아놓은 좁쌀죽을 두 손으로 쓸어담아 입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이 서너 움큼을 먹었을 때 늙은 중들이 자기들은 정말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가 어찌어찌하여 겨우 좁쌀 몇 움큼을 동량해와 이 죽을 쑤어놓은 것인데 당신 혼자 다 먹어버리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고 애처롭게 울먹였습니다. 늙은 중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노지심은 서너 움큼을 더 쓸어넣은 후에야 겨우 그 말을 알아들었고 생각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자 슬그머니 쓸어넣던 행위를 멈추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 얼른 손을 씻고 난 노지심은 선장을 들고 노래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무너진 벽장 뒤에 숨어 내다보니 한 도사가 어슬렁어슬렁 노래를 부르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사란 인간은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몸에는 도포를 걸쳤으며 허리에는 여러 색실로 꼬아놓은 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삼으로 삼은 신발을 신고 어깨에는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긴 막대를 둘러매고 있었는데 그 막대 끝에 매달려 있는 대나무 광주리가 노지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주리 한쪽에는 생선꼬리와 연잎으로 싼 짐승의 고기가 보였고 다른 쪽 광주리에는 연잎으로 마개를 막은 술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도인이란 인간은 노지심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재흥에 겨워 노래를 계속했으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래의 가사는 도인이 부를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니 짜이 똥스 워 짜이시 니 우난즈 워 우치 워 우치스 유한커 니 우후스 허구치. 노지심이 벽 뒤에서 훔쳐보고 있는데 늙은 중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저 인간이 바로 비천약자 구소울이라며 귀에 대고 가만가만 알려줍니다. 늙은 중의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선장을 단단히 움켜잡고 그를 쫓아갔지만 도인이라는 인간은 노지심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태연스럽게 방장실을 돌아 후원으로 나갑니다. 노지심이 따라가 보니 후원 느티나무 아래 술판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상위에는 여러 가지 안주와 세 개의 술잔, 그리고 세 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지심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곳 상을 차려놓고 술판을 벌인 곳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커먼 눈썹에 거무스름한 살색으로 힘께나 쓸것 같은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도인이라는 인간은 펼쳐진 상 곁으로 가서 어깨에 메고 온 대나무 질통 속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내려놓았습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린 인간은 없는지라 그때까지도 노지심이 자기를 따라온 줄 모르고 있었지만 도인이라는 인간을 바라보고 있던 땡중은 달랐습니다. 그 땡초는 험상궂은 얼굴로 선장을 둘러매고 도인을 따라 들어오는 노지심을 보고는 놀라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땡초는 험상궂은 모습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선장까지 들고 있는 우람한 모습의 노지심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사형, 어서 오십시오. 이리 와서 같이 한잔 드십시다."라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심은 목소리를 높여 꾸짖습니다. "너희 두 놈이 땡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절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걸 보니 내가 가만둘 수 없겠다."라고 말하자 앉아있던 중놈이 우선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손사래를 치며 변명합니다. "사형, 그런 게 아닙니다. 화를 푸시고 우선 자리에 앉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노지심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로 악수 소리치며 말하자 다급해진 땡초가 더욱 은근한 태도로 그에게 달라붙듯이 자세를 취하고 말했지만 지심은 두 눈을 부릅뜨며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노지심은 "너 이놈 땡초야. 내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어디 다시 한번 씨부려 보아라. 씨부려 보라고 씩씩거리며 그 땡초를 잡아먹을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노지심이 험한 얼굴로 막말하듯 다그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고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절은 원래 모든 것이 매우 좋고 나무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찰에 딸린 논과 밭도 매우 많았고 도행하는 스님들도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었죠. 그런데 이 절에 몸담고 있던 몇몇 늙은 화상들이 있었는데 그몇 명이 이 절간이 곳간을 깔고 앉듯 차지하고 있으면서 절간을 절단내고 말았었습니다. 그 늙은 화상들은 수행하는 다른 스님들과 달리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수모하듯이 그런 짓을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술 처먹고 계집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사찰 곳간이 돈까지 빼돌리는 등 온갖 못된 짓을 막무가내로 해댔습니다. 늙은 화상들의 행위가 너무 지나치기에 당시 장로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늙은 땡초들의 행위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그건 시작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굴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신하게 참선을 하며 수행하던 많은 수행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절간이 텅빈것 같은 상황이 되자 그 늙은 땡초들이 절간이 논과 밭까지 팔아먹는 등하여 이 절간은 사단이 날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접은 도사가 나서서 이 절을 어떻게든 되세워보기 위해 여기로 와서 남은 것이 없어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조금씩이나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이 내부 문제가 정리되고 안정되어 다시금 옛 도량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 부서진 절간도 수리하고 무너진 것은 다시 지을 생각이었었죠. 느티나무와 평상에서 일어나 노지심 앞에 선 땡초가 장황한 소리를 해대며 이 절간의 문제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지금 절 한구석에 모여있는 그 늙은 화상들 때문이라고 주워성깁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맹물 마시듯 하는 땡초놈의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하는 소리가 그럴듯하여 순진하고 적당히 무식한 노지심은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지심은 그 땡초놈이 하는 말이 나름 이해가 가는 듯 했지만 그가 떠든 말들을 선뜻 믿고 넘길 수 없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량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벌거 대낮부터 땡초놈이 끼고 앉아 주무르고 있던 젊은 여자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노지심은 그런 땡초에게 그럼 저 젊은 아낙네는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찌하여 술을 퍼마시고 있는 것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노지심이 전곡을 찌르듯 질문을 하자 그 화상은 이 여자는 아랫마을의 왕유곰이라는 사람의 딸이며 그의 부친은 이 도량의 단올로 계셨는데 요즘은 빈털터리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얼마 전 큰일을 당해 집안이 몰살당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월은 사찰에 오는 신도들 중 시주나 봉사활동들을 가장 많이 하는 불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젊은 여인은 이미 시집을 갔지만 친정에 그 사단이 났기 때문에 남편이 큰 병을 얻어 알아누웠으나 어디 손벌릴 곳이 없었고 때거리조차 없어지자 우리 절간으로 끼니거리를 꾸러 왔던 것인데 과거 그의 친정아비 왕유금이 우리 절을 도왔던 일을 생각하여 그의 낯을 보아 술 등을 내놓고 조촐한 대접을 해주고 있었던 것뿐이지 다른 뜻은 일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형님은 절대 그 늙은 땡초들이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몇 번이고 되뇌이듯 말하는 것을 듣고 나자 노지심은 그 땡초가 하는 말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지심은 오히려 그 늙은 땡초들이 말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부하가 치밀어 올라 화부터 나자 그 늙은 것들이 나를 놀린 것이 확실하니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혼잣말을 하며 씩씩대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돌아섭니다. 노지심이 선장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니 그곳에서는 늙은 중들이 노지심이 부뚜막에 쏟아놓은 죽을 손으로 긁어모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심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벌개진 얼굴로 한창 죽을 입속으로 쓸어담고 있는 늙은 화상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이 절간을 이렇게 절단 내놓은 놈들은 저 스님과 도사가 아니라 내놈 늙은이들이 한 짓이 확실한데 감히 내 앞에서 그따위 거짓말을 하다니 늙은 것들이 노망이 들어도 한창 들었구나 이놈들. 노지심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듯 소리치는 것을 듣고 늙은 화상들이 한 목소리에서 나오듯 이구동성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우대산에서 오신 생불께서는 그 미친놈들이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생불께서 그 인간들이 계집을 끼고 놀아나는 것을 보시지 않으셨소. 더구나 그놈들은 생불의 모습을 보니 힘께나 쓰실 것 같고 거기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선장까지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은 손에 든 무기도 하나 없기에 감히 생불과 맞서 붙어볼 엄두가 나지 않자 그렇게 둘러댄 것이 외다. 그래도 만약 이 늙은이들이 하는 말을 믿기 힘들다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나 직접 보시면 우리 말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도 확실해질 것이라오. 더욱이 우리 생불께 죽한 그릇조차 대접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 인간들은 벌건 대낮부터 술을 퍼마시고 고기를 안주 삼아 먹으며 기집질을 하고 있지 않소이까. 상황이 조금 어지럽게 되자 머리가 고만고만한 노지심은 그저 어리둥절해지며 도대체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잠시 머릿속을 정리해봅니다. 그러자 앞에 있는 늙은 스님들이 말이 100번 옳은 것 같고 그 땡초 같은 중놈과 사기꾼 같은 도살한 놈에게 속았다고 생각되어 방장실 쪽으로 갔지만 뒤뜰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노지심은 늙은 스님들이 말이 옳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사기꾼 놈들에게 속았다고 생각되자 화가 치밀은 노지심이 잠겨 있는 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하여 내지른 발길질 한 번에 문은 부서져 버렸고 문이 부서지자 날뜨시 안으로 뛰어드니 생철불 최도성이 박도를 휘두르며 덤벼듭니다. 덤벼드는 최도성을 보고 버럭 고함을 지르며 거대한 선장을 바람개비 돌리듯 하면서 그를 덮쳐 나가자 열너댓 합을 겨루던 땡초가 힘이 딸려 돌아서서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도사 구소울이 노지심의 등 뒤에서 박도를 휘두르며 달려나왔고 노지심은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최도성을 밀어붙이느라 뒤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앞뒤 가릴 입장이 아닌 노지심이 이놈 받아라 하고 고함 소리를 치며 선장을 내리치자 겁먹은 최도성은 감히 맞서지 못하고 멀찌감치 달아납니다. 최가가 달아나자 지심은 몸을 돌려 뒤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구소울을 맞서 싸움을 시작하니 그 모습을 본 최도성이 용기를 얻었는지 되돌아와 세 사람이 뒤엉켜 개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먹은 것 하나 없어 기운이 빠진 노지심이었지만 할수 없이 둘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터라 십여합을 쉬지 않고 싸움을 하는 동안 점점 기운이 빠지고 힘에 부쳐 두놈 상대하기가 힘든 건 당연했습니다. 힘에 부쳐 버텨내기 힘든 노지심은 결국 선장을 끌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지심이 달아나는 것을 본 최도성과 구소울 두 놈은 힘이 나서 박두를 휘두르며 산문 앞까지 따라 나옵니다. 노지심은 두 놈이 산문 앞에까지 따라 나오자 할수 없이 다시 몇 합을 더 싸웠지만 결국 힘에 부친 지심은 당해낼 수가 없어 산 아래로 도망칩니다. 두 놈은 산밑 돌다리 있는 데까지 기세를 올리며 끝까지 따라왔다가 할수 없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자 간신히 두 놈을 따돌린 노지심은 쉴 만한 곳한 군데를 찾아 펄썩 주저앉아 숨도 돌리고 앞으로 어찌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린 지심은 자기가 들고 다니던 금은 그릇들이 들어있는 보따리도 가져오지 못했고 거리에는 들어가 뭘사 먹을 만한 주막도 없었지만 돈도 한푼 없으니 큰일이란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 보따리를 챙겨오자니 그두 놈이 다시 덤벼들면 지금 상태로는 이기기 힘든 데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판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터덜거리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한동안 산을 내려가다 보니
붉고 밋밋한 가지와 줄기를 가진 소나무들로만 이루어진 꽤나 큰 숲이 눈앞에 나타나자 지심은 자기도 모르게 도적들이 들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혼잣말을 마치기도 전에 숲의 나무 그늘에서 누군가 머리를 내밀고 뭔가를 힐끔 살피다가 퇴소리를 내며 침을 뱉더니 다시 나무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리자 노지심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 하는 꼴을 보니 이 숲에 든 도적놈 같은데 내가 지나가는 소리에 누군가 확인하고 도적질을 하려 했지만 화상인 것을 보고 재수 없는 화상 털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침을 뱉고 들어가 숨어버린 것이군.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지심은 그 도적놈이 자기를 업신여긴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냥 둘수 없고 옷이라도 벗겨 술이라도 바꿔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난 지심은 선장을 끌고 숲 근처로 다가간 후 이놈들 숲속에 있는 도적들아 어서 나와라 며 소리치자 숲속에 숨어있던 산도둑이 껄껄대면서 대꾸합니다. 이놈아, 감히 나에게 욕을 하다니 배짱 하나는 좋다만 설마 그게 나에게 한 소리냐고 소리치면서 번뜩이는 박도를 꺼내들고 노지심을 향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면서 나타나 소리칩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중놈아, 내 박도의 황천길로 가게 되더라도 내가 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 놈이 나를 불러낸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가뜩이나 지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도 못하여 꼭지까지 열이 올라있는 노지심은 숲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가소로운 소리를 짓거리는 도적을 향해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있으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선장을 휘둘러가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하고 겁나 보이는 선장 공격을 피하며 맞짱을 때리던 상대가 갑자기 공격 자세를 멈추고 몸을 한쪽으로 피하면서 지심에게 묻습니다. 스님, 잠깐 공격을 멈추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스님의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처럼 귀에 익은 것 같은데 도대체 스님의 성씨가 어찌 되시오? 그러나 노지심은 상대 녀석이 혹 무슨 잔꾀를 쓰려는 것 같자 공격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험악한 자세로 밀어붙이며 말합니다. 우선 내놈과 한 300합쯤 싸운 다음에 이름을 알려주마. 노지심이 막말을 하며 공격을 멈추지 않자 상대방도 열을 받았는지 들고 있던 박도를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오는 선장을 맞받아치기 시작하였고 연함은 합 정도로 서로 막상막하로 겨뤄 나가다 박도를 휘두른 상대가 혼잣말을 중얼댑니다. 땡초놈이 무기 쓰는 솜씨가 제법이구먼. 그런 소리를 하고 난 후에도 둘은 수십 합은 좋게 될 만큼 정신없이 서로 무기를 휘두르며 겨뤄 나가다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상대가 다급한 목소리로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잠깐만 손을 멈춰보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노지심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공격하던 손을 멈추자 맞짱 뜨던 상대가 해가 비치는 밝은 숲 밖으로 나가며 다시 묻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그대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더욱이 싸우고 무기 쓰는 것도 많이 익은 듯한데 도대체 당신 이름이 무엇이오? 상대가 너무 간곡한 말로 물어오자 노지심 그제서야 자기의 이름을 밝히자 상대가 갑자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반가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태도로 말합니다. 역시나 그렇군요. 형님은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나 구문용 사진이요. 그 소리를 듣고 노지심은 상대를 유심히 바라보니 예전에 본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긴 했지만 구문용 사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니, 사대랑이었구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말하며 싸움을 걸었구려. 내 불찰이니 이해하시구려. 그렇게 말하고 난 노지심은 반가운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설화간에 사내다운 예를 갖춘 다음 끌어안듯하며 다시 숲속으로 들어가 편한 자리를 잡아 마주보고 앉아 먼저 노지심이 구문령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위주에서 헤어진 뒤 사대랑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노지심이 묻자 사진은 그날 위주에서 노지심이 정도를 때려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주막에서 지심과 함께 술을 마시며 구해준 부녀의 노래를 듣고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관아에서 잡으러 올 것이 걱정되어 무작정 위주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위주를 벗어난 후 곧장 연안으로 가 스승을 찾아보았으나 결국 만날 수 없었기에 북경으로 돌아왔지만 쓰기만 하다 보니 가진 노잣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밥사 먹을 돈도 없이 떨어져 이리저리 떠돌다 오늘 뜻밖의 형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울적한 얼굴로 노지심의 무릎에 답한 구문령 사진은 그에게 위주에서 헤어진 후 형은 어떻게 지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지심은 사진의 물음에 간략하게 그날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고 마지막에는 조금 전 구문령 사진을 만나기 바로 전 망해버린 절간에서 최도성이란 땡초와 구소울이라는 사기꾼 도사와 싸운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진이 노지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시장하시면 우선 이것이라도 좀 드시라며
자기가 들고 다니던 보따리 속에서 말린 육포와 구운 떡몇 덩이를 꺼내놓자 지심은 눈치코치 볼것 없이 사진이 꺼내놓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꺼내준 음식들을 다 먹은 것을 본 사진이 노지심에게 그두 놈과 싸우느라 절간에 놓고 온 보따리라도 찾아오고 만약 그두 놈이 방해하거나 막아선다면 당연히 해치워 버리자고 말하자 지심도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기가 투합되자 둘은 각기 박두와 선장을 꼬나들고 노지심이 도망쳐 나왔던 와간사 가까이 갔을 때 최도성과 구소울 두 사기꾼 놈들이 아직도 산문 앞 돌다리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본 노지심은 분이 차올라 소리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들아, 아직도 거기에서 자빠져 있었구나. 어디 다시 한번 덤벼봐라. 이번엔 두놈다 골로 보내주겠다. 노지심이 또 나타나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들은 최도성이 비웃으며 맞받아칩니다. 이 땡초야, 너는 이미 나에게 져서 꽁지 빠지게 내뺀 놈이 아니더냐? 싸움에 한번 졌으면 사라져버리는 게 사내의 도리이건만 어찌 다시 나타나 주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최도성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자존심에 머리끝 꼭지까지 부하가 치밀었고 선장을 바람개비 돌리듯 빙빙 돌리며 두 놈이 앉아있는 다리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최도성도 지지 않고 옆에 놓아둔 박두를 집어들고 달려오는 지심을 향해 덤벼듭니다. 그러나 뒤에 든든한 구문령이 서 있었고 육포와 떡으로 배도 든든히 채운 터라 힘이 배나 솟구쳤기에 용기 백배하여 조금 전 내뺀 모습과는 달리 최가놈을 덮치자 최가놈은 온 힘을 다하여 그와 대적하려 했으나 이미 노지심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여 시합을 다 채우기도 전에 최도성은 냅뺄 구석만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밀리는 것을 본 구소울이 박두를 집어들면서 그를 도우러 달려들었으나 역시 조금 전까지 밀리던 노지심이 아니었기에 사정은 달라져 오히려 밀리기 시작합니다. 두 놈이 슬금슬금 도망칠 구멍을 찾아 몸을 움직이자 그때까지 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구문령 사진이 나타나 달아나려는 길을 막아서며 두 놈을 달아날 생각하지 말고 저승갈 준비나 하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구문령 사진은 두 놈이 멈칫하는 순간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던지며 차고 있던 박도를 빼어들자 구소울이 그와 맞대적하기 시작하여 좁은 공간에 싸움이 두 패로 나뉘어졌고 다리 위에서 싸우던 노지심이 최도성을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진 최도성이 악을 쓰면서 마지막 발악을 해대며 덤벼들었지만 힘이 넘쳐나는 노지심을 상대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의 발악도 헛일에 불과했으며 동시에 지심은 최도성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 선장을 받아라. 노지심이 벼락처럼 지른 기합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하여 내리친 선장의 골통을 얻어맞은 생철불 최도성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낙엽이 날려가듯 떨어져 황천길로 가는 것을 본 구소울은 더 이상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척하며 틈을 보아 달아나기 위해 한쪽 구석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뒤따라온 구문령 사진이 어딜 도망가려 하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향해 박도를 내리꽂자 등허리를 깊숙이 찍힌 구소울은 구슬픈 비명소리와 함께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구문령 사진이 그런 구소울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칼질을 하는 사이 노지심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 이미 숨이 끊어진 것 같은 최가놈의 마지막 숨통을 선장으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두 도적과 같은 땡초와 사기꾼 도사는 기구하게도 남과 일몽과 같은 한 사리를 끝내고 맙니다. 여기서 남과 일몽은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 영화를 가리키는 말로 남쪽 나뭇가지에 걸린 꿈, 헛된 꿈 또는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이며 한 사리는 인생 혹은 생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미 숨통이 끊어진 두 놈의 시체를 끌어다 개울 구덩이에 처박아버린 노지심과 구문령 사진은 기세 좋고 당당하게 절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두고 온 지심의 보따리를 찾으러 늙은 스님들이 있던 곳으로 가니 그곳에 있던 늙은 스님들이 모두 목을 메고 죽어 있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다시 방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두 놈과 같이 있던 여자를 찾았으나 여자 역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어 있었는데 아마도 노지심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도움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모두 자결을 한것 같았습니다. 노지심과 구문령 사진은 혀를 차면서 최가와 구씨 두 놈이 쓰던 몇 개의 방을 일일이 뒤져보았지만 사람들은 없고 다만 어느 방 한켠에 있는 침상 위에 옷보따리 세 개가 있었는데 풀어보니 속에 금과 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 보따리들을 하나로 뭉쳐 등에 메고 부엌 쪽으로 가보니 부뚜막 위에는 짐승고기와 생선,
그리고 좋은 술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심과 사진 두 사람은 아궁에 불을 지펴 고기를 삶고 생선은 구워 옆에 놓여있던 술 항아리의 술로 배가 터질 정도로 충분히 먹은 뒤 가져온 보따리를 둘로 나누어 하나씩 쥐고 아궁에 남아있던 불씨로 부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부엌에 불이 붙자 안채부터 시작하여 절간 본체는 물론 곧 대웅전 등 절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년의 기간을 거기에 있었던 거대한 절간, 와간산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곳에 너무 오랫동안 정을 두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노지신과 구문영 사진은 한시 바삐 그곳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미련 없이 와간산을 떠납니다. 여기서 양원은 한나라 때 양여왕이 만들었다는 매우 화려하고 우아한 궁궐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횃불을 만들어 미처 다 타버리지 않은 지체 등을 깨끗이 태워버린 다음 와간사를 나와 공연히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을 느끼자 누구도 시키지 않고 누구도 쫓아오는 이 없었지만 하룻밤을 뛰듯이 걸어 날이 밝아 와서야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룻밤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막 동이 트기 시작했고 저만치의 사람 사는 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앞에는 제법 커 보이는 시골 장터 같이 보이는 것이 보였고, 노지신과 구문영 사진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층 걸음을 재촉하여 장터 쪽으로 가보자 외나무 다리가 보였으며, 다리 건너 맞은편에 마침 그들이 찾던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밤새 정신없이 걸어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노지신과 구문영 사진은 무작정 주막 안으로 들어가 우선 술부터 청하자, 주막 주인장은 새벽부터 찾아와 술을 청하는 두 사람이 이상하고 기이해 보였지만 말없이 술과 잔을 내놓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주막 주인장에게 돈은 넉넉히 낼 테니 먹을 만한 고기를 좀 삶아주고 음식도 준비하여 쌀도 씻어 밥도 지어 오라며 청한 뒤에 술꾼들답게 아직 안주도 나오지 않은 깡수를 들이키면서 지난 일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잔뜩 호기를 부리는 것을 보니 술안주와 밥값 뗄것 같지는 않게 보였던지 주인장은 오래지 않아 삶은 고기와 밥 그리고 잡다한 음식들을 들고 나와 술판이 벌어진 상위에 차려놓고 갔습니다. 좋은 안주에 충분한 술이 놓이자 두 남자는 쉬지 않고 술통을 비워가면서 밥 먹는 것도 잊지 않으며 배를 채워나갔고 술과 밥이 어지간히 양이 차자 노지심이 구문영 사진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자네는 어디로 갈 생각인가? 스승을 만나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대대로 살던 집도 다 불살라버리면서 관원들까지 죽였으니 고향집으로는 가지 못할 것인데, 딱히 갈 곳은 있는가? 노지심이 묻자 뭔가 막막한지 사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우물거리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하니 할수 없이 도화산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거기에 가 있으면 주무와 다른 두령 등세 사람이 권하는 대로 때를 기다리다가 어찌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큰 장원의 귀공자로 지냈던 사진으로서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인생 현실이 아닌가. 하지만 노지심 역시 쫓기고 있는 몸이었고 어디 편히 몸 의지할 곳이 없어 오대산에서 사고 친후 쫓겨나던 나와 주지스님이 소개해준 절간을 찾아 나선 입장이니 막막하기는 사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심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네가 어디 편히 지낼 마땅한 것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한 입장인 것 같으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 노지심은 자기는 그래도 오대산 지진 장로 스님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갈 곳이 있으니 사진보다는 그래도 덜 막막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사나이다운 그의 품성은 어떻게든 같이 앉아 술을 마시며 앞날을 상의하는 사진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노지심은 보따리를 풀어 이충과 두통의 산채에서 훔쳐 나오다시피 한 금은 그릇들을 꺼내어 구문영 사진에게 몽땅 주어버립니다. 그러자 구문영 사진은 몇번 사양을 했지만 그것들을 받아 보침에 꾸려 넣었고 지금부터는 남의 신세를 지러 가야 할 판이라 어찌되었던 노지심보다는 마음이 더 궁한 모양이 확실했습니다. 다시 보침을 둘러맨 두 사람은 술과 밥값을 치른 다음 그 주막을 나와 얼마 걷지 않아 시골 장터는 끝나서 다시 들길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다시 한 오리 정도쯤 가니 문득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진 것이 보입니다. 길이 나뉘어지는 것이 보이자 노지심은 구문영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이보게 사진아오, 우리 이만 여기서 헤어지세. 나는 지금 동경까지 가야 하는데 자네가 거기까지 바래다 줄수 없지 않은가? 자네는 도화산으로 갈 생각이니 화주로 가야 하니까 아마도 저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야 될것 같네.
우리 뒷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헤어지기로 하세. 그리고 인편이 있으면 서로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 뒷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헤어지기로 하세. 노지심이 먼저 어려운 입을 열자 구문용 사진도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았고 더 이상 좋은 방도도 없을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노지심과 구문용 사진 두 남자 모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내 대장부이자 어디에 내놓아도 구차함 없이 남자의 멋이 넘쳐오르는 사람들 아닌가. 두 사람은 쿨하게 각자 가야 할 길로 미련 없이 방향을 잡아 흔들림 없이 제갈 길을 가며 후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남자다운 판단이 선 구문용 사진은 노지심에게 머리 숙여 예를 표한 후 곧바로 머뭇거리거나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 없이 화지로 향하는 길을 따라 발길을 내딛습니다. 구문용 사진과 헤어진 노지심 역시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동경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은 구문용 사진과 헤어진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목적지인 동경성이 아득하기는 하지만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노지심은 살아오면서 많은 사고를 냈고 제열로 있던 위지에서 정도를 때려 죽인 일과 얼마 전 와간사란 절간에서 사람들을 때려 죽인 다음 그곳에 불을 놓아 몽땅 태워버린 일들을 생각하니 성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림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열흘 걸어온 마당에 온몸은 고단하고 오대산 지진장로가 소개장을 써준 대산국사도 찾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고단한 몸도 위탁할 곳을 찾고 대산국사도 차리려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지심은 마음을 다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자거리는 예나 다름없이 시끌벅적거리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다들 바삐 움직이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성의 도읍지인 만큼 번화하고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아무리 겁 없이 굴러먹던 화상이라 해도 촌티가 나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촌놈 같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지심은 까닭없이 움츠러드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짐짓 느긋한 자세를 취하며 지나가는 객을 불러 세워놓고 평소에 그답지 않게 공손한 태도로 갈 것을 묻습니다. 혹시 대산국사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책을 읽은 사람처럼 제법 그럴듯한 자세로 대답을 기다립니다. 노지심이 공손하게 대산국사의 위치를 묻자 그 객은 손가락으로 앞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며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거기가 대산국사라고 알려줍니다. 노지심에게 대산국사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도시 사람답게 바쁜 모습을 보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가던 길을 재촉하여 걸어가 버렸고 가는 길을 얻어들은 노지심도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는 것을 느끼며 알려준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바삐 대산국사 앞에 도착해 보니 사찰 건물이 동서로 쭉 뻗어 있는 것이 오대산의 문수원의 규모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커서 웅장해 보일 정도의 대단한 사찰이었습니다. 사찰 문안으로 들어선 지심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례를 걷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도인이 지객스님께 달려가 알립니다. 전가를 받은 지객스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두리번거리며 손에 쇳덩이로 만든 선장을 짚고 허리에 계도까지 차고 있는 지심이 서 있는 곳으로 나왔으나 그가 사납고 거칠게 보이자 그 모습에 절로 겁이 나 움츠러지는 것을 느낀 지객스님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사형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며 무슨 일로 누구를 찾고 계신지요? 지객스님이 묻자 노지심은 메고 있던 괴나리 봇짐을 내려놓으며 자기는 지금 오대산 문수원에서 오는 길이고 스승이신 지진장로님의 글을 가져왔다고 대답하며 소개장을 내밀고 말합니다. 아마도 지진장로 스님께서 제자이신 지청대사 장로님께 말씀드려 소승을 직사승 자리나 하나 얻도록 해주시려는 뜻으로 소개장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자기 입장도 모르고 떠드는 것 같은 개소리를 해야 됩니다. 지진장로 스님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술을 두 번씩이나 퍼마시고 엄청난 사고를 친것 때문에 쫓겨난 주제에 고참 스님들 중에서 임명하는 직사승 자리를 얻어내려는 생각을 하니 그야말로 개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지심이 일단 문수원 지진장로님께서 써준 소개장을 들고 왔다며 건네려 하자 지객스님은 지심에게 최대한 예를 지켜가며 그 소개장을 직접 지청대사 장로스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지심의 모습이나 차림새를 보자면 지진장로스님의 글을 들고 왔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방장실로 안내하며 말합니다. 오대산 문수원의 지진장로스님께서 직접 글을 써주신 것을 가져오신 분이시라면 방장실로 드시도록 하십시오.
지객 스님의 안내를 받아 방장실에 들어간 지심이 메고 온 괴나리 보춤을 풀어 지진 장로의 서차를 꺼내어 대수롭지 않게 집어들며 지청 장로께 주겠다고 하자 지객 스님이 그를 나무라듯 말합니다. 사형께서는 기본적인 예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요. 장로님께서 이곳에 오시기 전에 이곳은 사찰이고 참선의 도량이니 몸에 지니고 있는 계도 등 불자의 모습에 어긋나 보이는 것은 벗어나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중이 갖추고 있어야 할 7가지 승구를 갖춘 다음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한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며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이신 장로님을 뵙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요. 지객 스님이 그런 말을 하자 무식한 노지심도 오대산인가 어디선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소리를 들은 듯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적당한 무식함에 적당한 무대포기질을 가진 지심이었지만 얼마 전까지 재활로 있으면서 조직생활이라면 조직생활이라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곳이 참선의 도량인 절간이고 그곳의 가장 큰 어른을 만날 때 그만한 예를 갖추며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었기에 지객 스님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지심이 진작 좀 알려주셨으면 될 것을 이제야 알려주시면서 야단까지 친다며 생김새와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면서 궤도를 풀어 옆으로 치우고 생각합니다. 노지심이 자신의 말을 듣고 승구를 펴기 시작하자 지객 스님이 가사를 걸쳐 입고 그가 7가지 승구 펴는 일을 도와줍니다. 다음에 할 행동을 잠시 생각하던 지심은 오대산을 나올 때 지진 장로 스님의 당부를 받으며 그가 전해줘 보따리에 가지고 다니던 향을 한 움큼 꺼내어 타고 있는 촛대에다 불을 지펴 향을 피워 들었습니다. 노지심이 지객 스님의 코치를 받으며 이런저런 채비를 마치고 한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대상국사의 가장 큰 어른이신 지청 선사께서 방장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청 선사께서 방장실에 들자 지객 스님이 그 앞으로 나가 조용히 아뢰기 시작합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스님이 오대산 문수원에서 왔는데 그곳 장로이신 지진대사님이 직접 써주신 서신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지청 선사는 지객 스님이 문수원 지진장로님의 글을 갖고 왔다고 알려드리자 앞에 엉거주춤 서 있는 험상궂은 모습을 한 거구의 중을 쳐다보며 사형께서 꽤 오랫동안 글을 써 보내거나 하는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글을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객 스님은 지청대사가 그런 말을 하며 자기의 말을 받자 모습에 어울리지 않게 엉거주춤 서 있는 노지심을 쳐다보며 사형은 어서 지청 장로님께 예를 올리라고 알려줍니다. 지객 스님이 그런 말을 할 때까지 노지심은 향을 적당히 피울지 몰라 무조건 그큰 손으로 한 움큼을 들고 있었기에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장작을 때울 때처럼 연기가 자욱히 피어오른 속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지객 스님은 그런 지심의 모습을 보고 억지로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작지만 웃고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웃음소리를 내며 지심의 향을 받아 향로에 꽂았습니다. 향을 건넨 후 지심은 지청대사에게 정중한 자세로 큰절 세 번을 올리자 지객 스님이 지심을 뒤로 물러나게 한후 그에게 받아두었던 지진 장로의 글을 올립니다. 지청대사가 봉함을 열자 그곳에는 노지심이 출가한 이후로부터 그가 문수원에서 한 개망난 이짓, 그리고 왜 대상국사로 보내게 되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만, 글 말미에는 그를 역성들어주는 듯한 글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사제에게 바랐건대, 직사승으로 마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지심을 그냥 내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로 받아들여 주길 바라며, 그러면 후일 상상 이상의 성취가 있어 놀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지진장로 스님은 지심의 모든 과거를 거짓없이 그대로 알리긴 했지만, 그래도 문수원 재정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전해의 입장을 생각하여 나름 한 귀탱이라도 들을 만한 소리를 덧붙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진 장로님의 글을 다 읽고 난 지청대사는 별다른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지심이 멀리서 온 사람이니 일단 승당에서 쉬도록 해준 다음 제밥을 지어 올리라고 지객 스님에게 지시합니다. 노지심은 자기를 승당에 머물게 허락하며 제밥까지 지어 올려주라는 말을 듣고 장로께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한후 풀어놓은 승구들을 보따리에 챙겨 넣은 다음 궤도와 선장까지 모두 챙겨들고 승당으로 물러났습니다. 노지심이 승당으로 물러나자 지청대사는 즉시 절간의 모든 스님들을 방장실로 불러 모아 자신의 사형인 문수원 지진장로가 써보낸 글을 가감 없이 알려줍니다. 지심이 원래 경락부의 재활이었던 사람인데
사람을 때려 죽여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고 두 번이나 승당을 어지럽히는 개판을 쳐 쫓겨난 사람인데 결국 그냥 내쫓을 수 없어 이것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선 편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확실하지만 사형께서 이토록 간곡히 또 간곡히 그냥 내쫓아버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으니 자기는 그 당부를 거스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스님들은 내 사형인 지진장로께서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할것 같은데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또한 걱정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저 노지심이란 땡초를 받아들인 후 이곳에서도 문수원에서처럼 불문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어찌해야 될지 진정 잘 모르겠고 난감하다고 말하자 지객스님이 대사의 말을 거들고 나섭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문수원에서 온그 중은 절대로 출가한 인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사찰에서 어찌 그런 땡초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청대사와 지객스님이 그런 말을 하자 저리 안살림을 책임지며 도맡고 있는 스님이 묘수와 같은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우리 절 산조문 밖에 있는 퇴거해요 뒤에 언제나 근처 병졸들과 스무나무명이나 되는 망나니 건달들의 행패로 골치를 썩고 있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이 채소밭에 그 건달 패 중생들이 소나 말을 마음대로 놓아먹이고 패거리로 몰려와 눈살을 찌푸리게 놀아도 막을 길이 없는 곳인데 거기로 그 땡초를 보내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것을 지키고 있는 스님 혼자서는 건달패들을 막을 길이 없는데 오늘 문수원에서 쫓겨온 그 땡초를 보니 생긴 게 험상궂고 힘께 났을 것 같아 채소밭 지키는 일은 충분히 해낼 것 같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지청장로도 도사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틀린 것이 없고 그럴듯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하며 승당에 든 노지심을 불러오라고 지시합니다. 지청대사가 불러오라고 할때 노지심은 잿밥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장로 스님의 호출이 있다는 전가를 받고는 수저를 내려놓고 얼른 방장실로 뛰어가자 지청대사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형인 지진대사께서 그대를 여기로 보내면서 저를 자비리나 시키며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마침 우리 절 산눈밭 악묘부근에 큰 채마밭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그 채마밭을 좀 관리하며 그것을 지켜주지 않겠나? 그리고 매일 그곳에 있는 일꾼들을 시켜 채소 10즙만 절간으로 보내주면 되고 나머지 채소들은 자네가 알아서 팔아 용돈으로 쓰도록 해도 상관이 없다네. 한마디로 땡초 노릇은 이미 글러먹었으니 가서 채마밭치기나 해달라는 것인데 노지심이 아무리 무식하다 해도 그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얼굴 혈색을 바꾸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제 스승이신 지진장로 스님께서는 큰 사찰인 이곳에 가서 직사성을 맡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도사 스님이나 감사 스님 같은 고찬 스님들의 자리는 바라지도 않지만, 채마밭치기라니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볼메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청대사 옆에 앉아있던 수자 스님이 노지심을 달래듯 사형은 지금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형께서는 오늘 이곳에 새로이 오신 것이라 우리 절간에 내놓을 만한 공도 없는데 어찌 도사 같은 고참승이 하는 자리를 내줄 수 있겠나? 그러니 지금 대사께서 말씀하신 채마밭치기도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심은 수자 스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자기는 채마밭치기는 싫고 그렇다면 아예 감사니 도사니 하는 중두를 모조리 때려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흉측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럴듯 노지심이 기가 살아 뻗대며 고집을 피기 시작하자 지객 스님이 나서 차근차근 일러주며 이해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대산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은 역정부터 내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게. 어느 곳이나 여럿이 모여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소속된 이들은 모두 각자 자기 일이 있는 법이 아니겠소. 그렇기 때문에 이곳 문수원도 절간이지만 역시 절에서 보직을 받고 있는 스님들은 각자 맡아서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오. 그런 일들 중 청직에 속하는 일들, 즉 수자나 서기 혹은 시자직에 있는 일들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 긴 시간 동안 참선과 수련을 겪은 고참 스님들의 일인 것이요. 그리고 사형이 조금 전에 말한 도사 스님이나 감사 혹은 재점 또는 원주직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모두 절의 재물 관리를 도맡아 하는 보직이라오. 그런데 사형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산국사에 오셨고 더욱이 절의 사정과 돌아가는 상황 등 어느 것도 아는 것이 없는데 어찌 이런 직을 맡아 할수 있겠소이까? 그건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이 생각해봐도 이런 중책직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절간이 중간쯤 되는 직책으로는 장주나 전주 그리고 육주를 맡아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도 그 역할을 맡는 데는 순서가 있는 법이란 것은 사연도 알것 아니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대상국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스님들은 그런 직책을 맡는 데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아랫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란 말이오. 그보다 아랫일이란 것은 경내 탑을 돌보는 탑두, 부엌에서 스님들의 공양 등을 맡아 하는 반두와 손님이나 스님들에게 차대접 등을 도맡아 하는 다두 등이 있는데 지청대사께서 말씀하신 체마밭을 관리하고 지키는 체두도 여기에 속한다오. 그러니 문수원에서 오신 사형께서 만약 1년 동안 그 체마밭을 잘 돌보게 된다면 탑두로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탑두로 오른 다음에도 1년 정도 일을 무리 없이 해낸다면 그 다음 일인 욕주라는 자리에도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또한 욕주 일을 맡게 되어 다시 또 1년간 일을 무리 없이 잘 해낸다면 비로소 중간 직책에 해당하는 감사 스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직책을 맡아 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소이까? 상황이 이런데도 사용께서 더 높은 자리에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도 체마밭에 가지 않겠소이까? 한창 흥분해서 막말을 해대던 노지심이 직사 스님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자 고만고만한 머리를 가진 그였지만 나름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자 지심은 더 이상 지청대사가 말한 체마밭직이란 보직을 거부할 방도가 없는 것 같아 쭈삣쭈삣거리며 여전히 웃음을 띠며 앉아있는 지청대사에게 말합니다. 소승 지청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체마밭지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다음 직책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노지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듣고 난 지청대사는 한숨소리와 함께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날로 즉시 노지심이란 승려가 체마밭지기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그곳 체마밭으로 보냈습니다. 대상국사에 도착하자마자 절간의 스님들을 막말과 무식함으로 놀라게 한 지심은 대사의 지시로 그날 밤을 대상국사 승당에서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금 지청대사의 부름을 받고 불려나갔습니다. 지청대사는 법좌위 높은 곳에 앉아 손수 노지심에게 대상국사의 체마밭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긴다는 문서를 내립니다. 체마밭지기로 임명한다는 문서를 받아든 노지심은 곧바로 지청대사께 절하며 작별을 한 다음 산전문 밖에 있는 체마밭으로 갔습니다. 메고 온 괴나리 보침을 다시 메고 궤도는 챙겨 허리에 다시 차고 손에는 선장을 들고 있는 채로였습니다. 그 체마밭 주위에는 항상 20~30명 이상의 노름꾼들과 건달 또는 망나니들이 몰려다니며 도둑질과 체마밭의 채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다 시장에 내다 팔아먹고 다들 그 재미에 빠져 그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채소밭, 채소 서리 등에 재미를 붙여 기회만 나면 도적질을 일삼던 어느 날 역시 채소밭에 서리를 하기 위해 왔다가 해우소 벽에 붙어 있는 방문 한 장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상국사는 이 체마밭의 관리를 새로 입적한 승려인 노지심에게 맡긴다. 내일부터 즉시 그 승려에게 체마밭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지심 이외의 누구도 본 체마밭에 그의 허락 없이 드나들어선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마밭에 와서 깽판 치는 패거리들 대부분이 까막눈들이라 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중 겨우 어설프게 글을 읽을 줄 아는 망나니 한 명이 그것을 읽고 얼른 패거리들에게 뛰어가 그 사실을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패거리들 중 제법 왕초 노릇을 하는 건달이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말합니다. 대상국사에서 노진심이란 땡초놈을 뽑아 이 채소밭지기로 보냈다고? 그렇다면 어디 한번 어떤 화상이 왔는지 내일 당장 그 체마밭에 때로 물려가 깽판을 한판 벌려보자. 그래야 그 채소밭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알아서 길것 아닌가? 그 건달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대고 나자 패거리들 중 다른 한 놈이 나서서 또 개소리를 해댑니다. 나한테 그놈 골탕 먹이고 휘어잡을 수 있는 좋은 수가 하나 있다네. 그 땡초는 처음 이곳에 오니 우리들 얼굴을 모를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몰려가서 그놈을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바탕 골탕을 먹이는 게 어떨까? 그 땡초놈이 어떤 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놈을 저 똥통 근처로 끌어들여 다 같이 새로운 체마지기가 된 것을 축하하는 척 해주다가 다 함께 밀어서 똥통 속으로 밀어넣어 버리자고. 아마 지금까지 있던 약해 빠진 놈보다는 힘께나 쓸것 같은 놈이 올것 같은데 다 함께 달려들어 다리 한쪽씩을 잡고 밀어넣는다면 그깟 놈이 똥통에 처박히지 않고 배기겠나? 그러자 같이 온 다른 눈팽이 건달과 망나니들이 이구동성으로 좋은 생각이고 다들 그렇게 하자고 합의 보듯 의견을 모으며 떠들썩하니 웃고 수선을 떨며 새 채마지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이 그렇게 합의 보듯이 결정하고 건들거리며 채마박 근처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사이 얼마 지나지 않아 노지심이 퇴거 해우에 도착합니다. 채마박 퇴거 해우에 도착한 노지심은 먼저 방에 들어가 메고 온 괴나리 보침을 풀고 이불 가사승복 등 이불 옷가지를 내놓고 궤도를 벽걸이에 걸쳐 달아놓고 선장은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때 채소밭에서 농사일을 맡아 하는 농부 몇 사람이 찾아와 인사를 드리자 노지심은 대상국사에서 받아온 문서를 꺼내 보이며 그동안 채소밭을 돌보던 늙은 스님을 길 안내차 같이 왔던 스님들과 함께 대상국사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늙은 스님이 같이 온 일행 스님들과 돌아간 다음 지심은 채소밭을 둘러보기 위해 방을 나와 뒷짐을 지고 여기저기를 살피며 느릿한 걸음으로 산보하듯 걷고 있었습니다. 노지심이 느긋한 태도로 채소밭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걷고 있자 갑자기 스무나무나 되는 패거리들이 안주가 든 찬밥과 술병을 들고 나타났는데 한눈에 봐도 대상국사에서 들은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거리들은 이유도 없는데 싱글거리며 노지심이 걷고 있는 옆에 붙어 함께 걸으며 잠깐만 계시라고 한후 갑자기 생뚱맞게 절을 하며 말합니다. 방을 읽고도 알았지만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알려져 스님께서 이곳 채마지기로 새로이 오실 것이란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데 새로 오신 이곳 주지 스님에게 문안도 드리고 경화드리고자 이렇게 다들 함께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예사스럽지 않은 망나니 동네 건달 패거리들 같이 생긴 놈들이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이 사실상 전혀 즐거워할 이유가 없을 터인데 몰려와 생각지도 못한 술상까지 들고 나타나 이상한 소리를 해대자 노지심은 어리둥절해집니다. 스무나무나 되는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 중 유난히 눈에 띄게 앞장서서 깐죽거리듯 설치는 놈이 두명 있어 지심은 속으로 눈에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한 놈은 과가노서라고 거리를 오가는 늙은쥐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리는 장아무개란 놈이요. 다른 한 놈은 청초사라고 푸른 풀뱀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리는 이아무개란 놈이었습니다. 두 놈은 별명이 뜻하는 것처럼 그 패거리들 중 꾀가 많고 약삭빠르기로 알려진 놈들이었습니다. 두 놈팽이들이 그가 오기 전에 패거리들과 말을 맞춘 것처럼 지심을 슬금슬금 똥통 쪽으로 몰듯이 이끌어가다가 다른 패거리들이 미처 다 오기도 전에 갑자기 땅에 넙죽 엎드리며 말합니다. 저희 둘이 먼저 이곳 채마밭으로 오신 주지스님께 경하드리려 하니 그곳에 앉으시지요. 갑자기 웬 주지스님이란 말인가? 이놈들이 이곳 채마밭 똥통 근처를 절간으로 생각하는지 또 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해댔지만 별 생각 없던 노지심은 그 상황에서도 두 놈팽이의 속셈을 알아채지 못하고 좋게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이 근처 거리에 살며 채마밭에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낸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오게나. 그럼 거기서 편안히 앉아 이야기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노지심이 그렇게 말했지만 두 놈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엎드린 자세로 있으며 그가 다가와 자기들을 일으켜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들 생각은 만약 자기들 생각대로 노지심이 다가와 자기들을 일으켜 세우려 하면 그 때를 봐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손을 써볼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쯤 되자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노지심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고 뭔가 하는 짓거리가 깨림직한 것이 점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여 은근히 주위를 돌아보니 두 놈팽이의 야근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지심은 이놈들이 두 명뿐이 아닌데 내 곁으로 다가서진 않는다고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알았다 이놈들아. 니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이몸 호랑이 같은 나의 수염을 뽑겠다 이거지. 오늘 맛들 좀 보여주마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놈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는 곳으로 가줄 테니 거기서 내 팔다리의 힘과 놀리는 솜씨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 테니 맛좀 보라고 작은 소리를 하며 움직입니다. 지심이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다음 망설임 없이 성큼성큼 걸어 패거리들이 모여있는 똥통 근처로 가자 여우 같은 두놈 장가와 이가 놈이 합창을 하듯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희 형제 둘이 먼저 주지스님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또 주지스님이라고 개소리를 해대며 노지심이 서 있는 앞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장가와 이가 두 놈팽이가 서 있는 노지심이 양쪽 다리를 한쪽씩 끌어안듯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후 그를 똥통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그두 놈의 수작을 눈치챈 마당에 그게 마음대로 될 턱이 없지 않은가. 그러자 노지심은 두 놈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산처럼 서서 잠시 버티다가 슬쩍 오른쪽 다리를 쳐들어 거기에 매달려 있던 놈을 똥통 속으로 가볍게 차 넣어 처박아 버렸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매달린 놈을 가볍게 똥통에 처박아 버리는 모습을 보고 아차 싶었는지 다리를 붙들고 있던 손을 얼른 놓으며 달아나려고 했지만 노지심은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려는 장간놈을 슬쩍 한쪽 다리를 들어 힘도 들이지 않고 똥통 속으로 차 넣어버립니다. 으악! 그를 똥통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두 망나니들을 노지심이 별다른 힘도 쓰지 않고 오히려 간단히 똥통에 처박아버리자 화들짝 놀라며 감히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던 놈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 망나니와 건달패거리 놈들, 지금 한 명도 어디로 내뺄 생각이나 하지 말아라. 이제 도망치려는 놈은 누구도 봐주지 않고 곧바로 이 똥통 속으로 차 넣어버릴 것이다. 노지심이 눈에 힘을 주며 험상궂은 얼굴로 겁박하는 소리를 듣는 망나니와 건달패거리들은 바싹 졸아 얼어붙은 모습으로 아예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며 똥통에 빠져 얼굴만 내놓고 허우적대고 있는 장가와 이가놈을 멀거니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깊이 파놓은 똥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처박혔다가 어렵사리 떠오른 두 논팽이의 몰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온몸에서는 수년간 썩은 똥을 뒤집어 쓴지라 머리에서 구더기가 꿈틀대는 모습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노지심이 겁박에 놀라 누구도 두 놈을 건져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찌어찌하여 겨우 똥통 가생이로 헤엄쳐 나온 두 놈은 죽는 소리를 하며 두 손을 싹싹 빌어가면서 정말 잘못됐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지심이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을 돌아보며 역시 험상궂은 얼굴로 야이 망나니와 건달놈들아 어서 저 똥물 뒤집어 쓴 두 놈을 건져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가까이들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지심이 소리치자 그제서야 다급히 똥통가로 달려가 썩은 똥냄새를 피우며 허적대는 두 놈을 건져냈고 겨우 똥통을 빠져나온 두 놈은 땅 위로 기듯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워낙 구린내와 지린내가 지독하여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지심은 그 모습을 보고 껄껄대고 웃으며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아 냄새가 나서 코가 막힐 지경이니 어서 채마밭 뒤쪽에 있는 연못으로 가 조심해서 물 더럽히지 말고 몸을 씻고 오라고 말합니다. 두 놈이 노지심 말대로 연못으로 가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겨우 냄새나는 몽둥아리를 씻고 돌아오자 다른 패거리들이 똥통에 빠져 구린내와 지린내에 찌든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가져와 입혔습니다. 두 놈이 옷을 갈아입은 것을 보고 있던 지심이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자기가 기거하는 해우로 오라고 말한 다음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리를 잡고 패거리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건달 패거리들이 해우로 왔고 지심이 손짓으로 그들을 불러모으며 짐짓 보기에는 엄청 도량이 높은 화상처럼 자세를 잡고 그들을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건달들아, 지금부터 나를 속이려 들면 재미없을 줄 알고 솔직히 말하도록 해라. 도대체 너희놈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 건달들이며 왜 나를 속이려고 했는지 거짓부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보도록 해라. 어쭈그리 정말 하는 말과 태도가 평상시의 노지심 행태와 달랐고 마치 그 건달 패거리들이 하던 말처럼 어디 절간의 주지승 같은 태도와 목소리를 내며 말하는 폼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노지심이 말을 마치자 조금 전 똥통에 빠져 허우적대다 다른 패거리들이 건져주어 겨우 몸을 짓고 온 두 놈이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할아버지 때부터 이 근처에 살며 노름을 업으로 삼으며 세월을 보내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채마밭은 우리들이 밥벌이터가 되는 것은 당연했기 때문에 대상국사에서 여러 번 돈을 주며 우리 노름패거리들을 구슬러보려 시도했지만 듣지 않았었지요. 주지스님께서 이곳으로 오실 때 대상국사에서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으셨겠지만 전에는 이것을 지키던 스님들은 주지스님처럼 센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채마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이 두 놈들이 아부는 타고났는지 땡초인 지심에게 연신 주지스님이란 개소리를 해대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지스님께서 이 채마밭을 지키시니까 저희들은 진정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함부로 채마밭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맹세하오니 부디 더 이상 노여 마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투가 제법 글줄이나 읽었던 놈들처럼 말하는 행태로만 본다면 머릿속에 든 것이 지심보다는 월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망나니와 건달이 사탕 발림 같은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격앙되었던 마음이 많이 풀리는 듯 했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겁을 주기도 하는 동시에 자랑도 좀 할 겸 해서 자기 신상 내력에 대하여 간략히 일러주기로 합니다. 나는 원래 연안부 관서의 노충 경락상공 밑에서 재활로 있던 몸인데 어느 날 사람 여럿을 때려 죽이게 되어 할 수 없이 오대산 문수원으로 출가하여 중이 되었고 속세의 성은 노가이고 불가에서 받은 법명은 지심이다. 그리고 나는 조금 전 너희들이 본 것처럼
너희 같은 망나니 건달패거리들은 한꺼번에 한 3, 40명이 함께 덤벼들어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 또한 앞에 천군 만마가 진을 치고 있어도 그 가운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임엄이시다. 노지심이 어느 정도 과장된 무용담 같은 말을 듣고 난 망나니와 건달패거리들은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며 몇 번이고 큰절을 올린 다음 돌아갔습니다. 노지심은 그들이 돌아간 후 앞으로 살집을 정리한 다음 나름 평온하게 끝난 첫날이 나머지 시간을 느긋하게 쉬며 보냅니다. 다음날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지들끼리 의논한 끝에 돈을 약출하여 술 10병을 사고 살찐 돼지 한 마리를 사서 끌고 노지심이 살고 있는 해우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20나무 이상이나 되는 패거리들이 지심을 가운데 모시듯 앉힌 다음 양옆으로 도열하듯 앉자 지심이 그들에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다시 모여들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패거리들 중한 명이 저희들이 복이 있어 오늘 스님 같은 대승을 모시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지심은 건달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흐뭇해하며 그들이 가져온 술 10병을 놓고 때려잡은 돼지고기를 삶아 나오자 패거리들과 같이 고기를 뜯고 술을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다들 술에 빠져들었고 노지심 역시 술이 어느 정도 돼가자 허풍도 떨며 노래도 부르고 박수까지 치면서 한창 흥이 무르익어갈 때 갑자기 문방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우러대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건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재수없다고 말하며 붉은 잎은 하늘로 올라가고 흰 혀는 땅속으로 꺼져라 하는 민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액땜 주문을 외웁니다. 그들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들은 지심은 그까짓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우러대는 소리에 무슨 그리 소란을 떠냐고 한소리하자 패거리들이 까마귀가 울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다며 말끝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이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자세를 잡으며 까마귀가 어디서 저렇게 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패거리들 중 누군가가 담곁에 있는 느티나무 위에 까마귀가 새 집을 지어놓고 매일 저렇게 우러댄다고 말하자 지심은 차라리 사다리를 가져 나무 위에 올라가 그놈의 까마귀 집을 터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건달이 일어나며, 그렇지, 내가 얼른 가서 사다리를 가져옴세, 라고 말하자 한창 술이 올라있던 지심이 이놈 저놈이 하는 말을 들은 후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담곁에 서 있는 느티나무 위에 까마귀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달 한 명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흩어버리고 그 가지를 아예 꺾어버리자고 말하자 옆에 있던 딴 놈이 말을 받아 자네와 내가 서로 또 맞춰주면 사다리도 필요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한번 보기나 한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선 노지심이었습니다. 나무 아래로 달려간 지심이 나무 위에 올라앉은 까마귀 집에서 우러대는 모습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우통을 훌렁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어 두 손에 침을 뱉어 손을 비빈 다음 느티나무에 달라붙어 오른손으로 나무 밑둥을 잡고 온몸으로 나무를 지그시 밀어붙이며 왼손으로 나무의 윗둥을 잡고 얼굴을 찡그리는 동시에 나무를 힘차게 위로 뽑아 올렸습니다. 노지심이 한번더 허리에 힘을 주며 무시무시하게 보일 정도로 괴력을 쓰자 잡고 있던 나무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땅속에 박혀있던 뿌리째 뽑혀 위로 올라왔습니다. 노지심이 나무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왔던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그 괴력에 의해 뽑혀 올라오는 나무의 놀라운 광경을 보며 어리빠진 것처럼 정신이 나간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들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너나 할거 없이 모두 노지심이 뽑은 나무 가지를 들고 서 있는 땅바닥 앞에 엎드려 절하며 놀란 외침을 내뱉곤 말합니다. 저희 우두머리인 주지스님께서는 여느 인간이 아니시며 한마디로 절간 앞을 지키는 나안이시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천근을 들어올릴 만한 괴력이 없다면 어찌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지심은 취한 김에 한 일이지만 그들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껏 취해 시키지도 않은 용을 쓰고 난 지심은 건달 패거리들이 놀라 떠들어대는 찬사를 받으며 한층 흥분이 되는지 이까지 나무쯤은 아무것도 아니니 내일은 내가 손과 발 쓰는 법을 보여줄 테니 기대하라며 한껏 호기를 부리듯 말했습니다. 노지심의 호기에 찬 말을 들은 건달 패거리들은 또다시 놀람을 금치 못하며 다음날 노지심이 손발 쓰는 기술을 기대하면서 밤늦게까지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신 후 다들 취한 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노지심은 어제 한 말을 잊지 않고 그들과 약속한 대로 손과 발 쓰는 기술을 보여주었고 그의 노련한 실력에 감탄한 건달패들은 매일 술과 고기들을 준비하여 찾아와 그의 싸움 기술을 보러 왔습니다.
항상 몰려달리는 수문화문 안에는 망나니와 건달 패거리들은 매일 지심이 보여주는 놀라운 무예를 구경하고 감탄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날이 흥겨운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인 13편부터는 표범대가리라는 별명이 붙은 임충과 노지심이 함께하는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